니콘 D800십은 촬영 중 수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상 지판성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상 지판성 기능은 가상 수평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데 볼 수가 있는데요. D4S와 마찬가지로 보다 향상된 디테일의 디스플레이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라이브 촬영에서 인퍼 버튼을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 촬영에서 직관적으로 수평 상태를 확인하며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라이브 상태뿐만 아니라 뷰파인더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메뉴의 조작 등을 통해서 프리뷰 버튼이라든가 펑션 버튼에 대해서 뷰파인더 가상 지판성 기능을 설정해 놓고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상에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프레임의 뷰파인더 좌우측과 하단 쪽에 노출바와 같은 지침을 통해서 수평 상태를 지속적으로 변경시키면서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